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주류업계 5월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통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나실 텐데 그래서 이 주류업계 성수기는 여름입니다. 5월이 그 시작인데 그래서 각종 주류업계에서도 이 마케팅 광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광고 경기 전망지수는 100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이 높은 비용을 광고나 마케팅에 쓰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보통 총합 100을 기준으로 식품도 100을 높게 그보다 더 높게 나왔고 특히나 이 음식료 및 기호식품 여기에 주류가 포함이 되는데 주류가 125로 지금 상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광고비 그리고 마케팅비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케팅과 광고에 좀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당연히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1분기에 국내 주류 시장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소비 여력이 좀 좋지 않았죠. 이에 높은 외식 물가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음식료계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이 좀 주춤하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이에 원가 부담이 조금 더 올라가고 주류 시장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과 같은 기업들 1월에 그리고 2월에는 정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도 이렇게 마케팅과 투자를 늘리겠다, 광고비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여지면서 5월 시장이 좀 기대는 됩니다. 그렇다면 5월을 기점으로 주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무엇보다 올해 초에 1월에는 이 판가 인상 효과로 인해서 이 올해 주류 시장을 6%가량 성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을 기점으로 이 지금 세금을 좀 낮추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소주 가격을 좀 낮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인하 효과가 잘 적용이 되면서 이 하반기에 갈수록 5월을 기점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대표 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을 기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에 좀 주춤했던 이유는 지난해 여름이 좀 날씨가 좋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진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여름도 이 날씨에 좀 주류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기온은 평균보다 높을 확률이 지금 5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기후 전망은 5월 말, 5월 셋째 주경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망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5월을 기점으로 주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농심 역시나 이 주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의 분야도 확장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어떤 기업들이 주류의 흐름을 좀 움직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 또 핫한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전선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과 업종은 사실 마켓 무버의 단골 주인공들이거든요. 이 기업 뭐 좋게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제 변압기 쪽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그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흐름을 보면 지금 사실 고가권에 있고 공략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잡자라는 부분보다는 이 종목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 눌림을 주는 구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매수해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지 않나,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 기록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리튬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하얀 석유다라는 이름을 좀 시장에서 붙여줬는데 요즘 구리에게 21세기 석유다, 뭐 21세기 석유는 이제 구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의 비슷한 이제 시나리오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리튬 관련주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이런 업황 계속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는 급증한다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AI 쪽의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고 찍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로 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투자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북미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25일에 백악관이 미국 전력망 강화 그리고 청정 에너지 전력 그 관련한 일자리 확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향후 5년 동안 10만 마일의 송전선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선 관련주들은 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은 또 눌림이 나오면 안 보셨다가 갑자기 또 올라와서 오늘 또 가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섹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어가면서 단기간적으로 당분간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움직임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선 관련 업종 그리고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전략을 전해주시는 게 사실 워낙 하루의 이 급등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급락이 나오거나 약간 좀 눌림을 줄 때 그때 사실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또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제일 M&S인데 오늘 보니까는 이게 장중엔 4만 1,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가 37,700원대였고 신규 IPO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이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이제 IPO가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NH투자증권 제가 소개드리면서 IPO들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목해 보러 세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지금 이제 올해도 IPO가 사실은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밀려있던 종목들이 이제 연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JLM&S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따블까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오늘 절대 못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기업이 이제 2차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믹싱이라고 하면은 2차전지 중에서 전극 공정 그리고 가장 최앞에 있는 제일 그렇죠. 앞에 있는 단계인데 믹싱 단계에 이제 코팅, 프레싱, 슬러팅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매출이 뭐 갑자기 급락이 나냐 그렇다기보다는요.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이 2차전지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흔히 말하는 일시적인 이제 기대치 시장의 전망치가 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이쪽 부분에서는 생산치에 대한 목표치를 지금 다 후퇴를 시켰죠. 이 말은 캐즘 현상으로 해서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장비에 대한 투자 이런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작년 7월이나 이 전후로 해서 2차전지 붐이 일어났던 때처럼 급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이제 휴장입니다. 심지어 FOMC 결과가 또 이제 5월 1일 날 미국 현지에서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 충격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5월에 있는 IPO 대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 마린 솔루스. 자, 똑같이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사실은 이제 청약을 한 게 바로 지난주, 그러니까 25월 26일 이때 이제 공모 청약을 받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이 IPO들이 여러 종목이 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를 당장 이거를 현금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당시 공모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 금액이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요?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증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물량을 받아오려고 하는 기업 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의무 확약 비율을 아마 보시면은 좀 이런 IPO주들을 투자하실 때 좀 노하우가 생기실 것 같은데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던 엔젤 로보틱스가 의무 확약 비율이 약 16%입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스 5월 8일에 상장 하는데 이 현대마린솔루스의 의무 확약 비율이 지금 4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상장을 했던 이 JLM&S 같은 게 몇 프로냐? 약 5.49%인데 3월에 상장을 했었던 INBDX가 4.5%였던 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5월에 이 현대 마린솔루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 JLM&S에 지금 공모를 했던 대다수의 물량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팔고 나오겠다는 입장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장비주들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장기적 성장성을 본다면 투자하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꼭 JLM&S와 같은 신규 종목으로서 접근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 중이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하셔서 내일 날씨 좋으실 때 좀 치킨을 하나 시켜 드시는 방법이 좀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건
제가 사실 파이널샷 진행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IPO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우진엔텍도 있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자, 근데 오늘 장이 워낙 이제 좀 중요한 FOMC의 전날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IPO들이 사실 5월에 이제 사실 이 현대 마린솔루스 때문에 좀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IPO 이거 그래도 따뜻한 한 번 더 다음 날이라도 한 번 더 가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차라리 이걸 현금화를 하셔서 좀 변동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좀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JMNS 일단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굳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IPO를 갓한 기업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보수적인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지막 기업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이 기업은 로션 로봇의 모션 제어랑 에너지 제어를 좀 장치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로봇 4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초소형 드라이브 D8 4축 드라이브를 이제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다가 독점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이어줄 수 있고 또 일본 쪽으로 지금 장착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붙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해 줄 만한 그런 가격이 지금 좀 무너졌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또 기술적 자리에 위치를 해 있고 거기에다가 모멘텀, 재료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좀 눌려있는 상황인 근데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는 또 강한 탄력이 나오는 그런 섹터인 만큼 저는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계속해서 국산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눌림목이 좀 나온다. 그리고 거래를 확 죽이고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단기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